지난 2008년 웹사이트를 통해 문을 연 그룹4는 현재 43개 국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공동 구매력을 통한 박리담회가 소비자들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. 그룹4는 음식을 비롯해 볼거리, 상품 등 그야말로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. 편리하고 좋아요. 세이프도 많이 되고. 뭐 식당 가는 거 아니면은 뭐 콘서트 가는 것도 한번 샀었고요. 그리고 아니면은 주로 뭐 미용 관리 그런 거. 그룹폰 측은 저렴한 가격과 상품의 높은 질, 이 두 가지를 전략적 최전선에 내놓고 있습니다. 최근 이러한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공동 구매 마케팅이 한인 사회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. 서비스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는 한 한인 기업. 벌써 40여 곳의 한인 업소들이 할인 쿠폰들을 발행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. 패키지는 우리가 200불 넘는 패키지를 가지고 50불짜리를 1회 사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멤버십을 끊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더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서. 이 회사의 경우 그룹폰 등 유력 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한국어를 앞세워 50% 이상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제공하는 쿠폰은 통상 1에서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목표 구매자 수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최소 50%에서 많게는 80, 90%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싸게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저희 우리 한국 문화를 또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저희가 포털처럼 다리 역할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한편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앱 등의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소셜 커머스를 통한 서비스는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측의 준비가 되지 않아 다소의 불편함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좋은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 구매 서비스는 그 범위가 날로 커져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. LA18 홍재식입니다.